안녕하세요. 안기호세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경의중앙선 타고 양평에 있는 지평리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 마을인데 지평초등학교를 지나면 지평리에 전승기념관이 있고 옆에 이렇게 전승기념탑이 있습니다. 정확히 69년 전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여기서 그 중공군과 미군 프랑스군과 6.25에 어떤 전세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념관 앞에 있는 저 외국 병사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프랑스 병사들인데 그 해는 올해하고 달리기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답니다. 저 움막 같은 데 있으면서 저 병사들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구 반바퀴 와갖고 싸우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 참 저 신기함 저렇게 웃지 않습니까? 저 싸우면서 그때 이제 지평리에는 미 이사단 23연대하고 예, 프랑스 1개 대대가 있었는데 중공군 4개 사단한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전투인데 여기서 3일간 그 빡세게 전투를 했는데 이제 첫날 딱 이제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이제 뭐 동아리 중 쥐 아닙니까? 완전히 포위했고 병력이 거의 10배나 많아요. 중공군은 한 5만 명이고 프랑스군하고 미군은 다 합쳐서 한 5천 명 내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화 전술로 그냥 몰아붙인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이겼거든요. 중공군 입장에서 그냥 꽹가리 불고 꽹가리 불고 이거는 이거 하면서 꽹가리 부는 게 아니죠. 꽹가리 치고 아, 죄송합니다. 나팔 불면서 피리 불면서 막 돌격을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막 인화 전술의 특징이 총을 쌓고 쓰려뜨려도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고 이 실탄이 떨어질까까지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전투 절대로 못하죠. 그 병사들의 목숨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불란서군이 이렇게 진지 바로 앞까지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공군이 야 이제 뭐 이겼다 그러면서 시실 웃으면서 진지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밀어붙이면 도망갔거든요. 후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방세 그러면서 그냥 이 총 앞에다 대검을 쓰고 그냥 내려서 푹푹푹 중공군을 찔리는 거예요. 그러기 프랑스 군대가 총 앞에다 대검을 들고 이제 백병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백병전이라는 게 이 백병전을 할 줄 아는 군대하고 할 줄 모르는 군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총검술 기본 자세 이렇게 백 푹 하고 이렇게 빼고 갯몰판을 확 치는데 그 백병전은 칼싸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아는 군대하고 모르는 군대의 차이는 태권도 5단하고 전혀 안 해본 일반인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공군은 백병전을 모르죠. 왜냐하면 총이 없는 군인이 많았어요. 그 지평리 전투 기록에 보면 막 달려가다가 꼬랑지 한 점 먹고 달려가다 앞에 병사가 쓰러지면 그 총 갖고 이 활전들이 백병전 할 겨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중공군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군 주의부가 놀란 거예요. 야, 쟤네들 말이야. 유엔군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전한 일에 한반도에 계속 꽹과리 치고 피부로 가면은 도망갔는데 일러준수를 무리 붙이면 야, 저거 어느 나라 군대야? 저거 미군 맞니? 야, 아방세 저게 영어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이상한 나라 군대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놈도 손 봐주자고 이제 병력을 더 집중시켜갖고 인해전술을 또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참패. 셋째 날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중공군이 참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해병대 장교에서 전방에서 소대장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프랑스군이 조금 적은 병력으로 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중공군을 물리쳤나에 대해서 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투력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의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안 보내려고 꼬우적꼬우적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차이나하고 알제리아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병력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국이 너 왜 안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력이 없다 그러니까 야, 너 말이 안 되지. 의리가 있어야지.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보내.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려지책으로 야, 그럼 지원병을 보내자 그랬고 지원병으로 1개 대대를 맹기를 하는데 이 지원한 병사들이 2차 대전하고 인도차이나 북아프리카에서 빡세게 싸운
프랑스 외인부대하고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이 참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병사하고 신참하고 차이는 아, 선친이 6.25 때 중대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선친에서 들었는데 6.25 때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새로 나온 그 신병은 이 포탄이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막 저 포탄 떨어져서 멀리 도망가려는 겁니다. 근데 고참 병사는 막 달려가서 포탄 떨어진 구멍에 딱 가서 술 먹고 바싹 엎드리면 됩니다. 그 병사는 100% 산대입니다. 이 대포라는 게 빵 쏘면 포신이 뒤로 반동 때문에 하다가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대포 포탄을 절대로 떨어지는 상태에 다시 안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병하고 군인이 되려면 두 가지 있거든요. 지연병하고 징집병인데 그 차이는 제가 그 해병대 소재장을, 전방 소재장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그 이북에서 무장 공비가 넘어 가끔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비 차지라고 우리 수색청사로 한테 이상한 지역이 앞에 있잖아요. 야, 그럼 우리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해병대를 지원한 병사들은 아무 소리 하고 소대장을 따라 나오는데 그 징집병 있잖아요. 징집병은 꼬작꼬작 되더라고요. 중공군이 들어갈 때는 아까 말했지만 꽹과리 치고 필이 딜이 불면서 오면은 벌써 심리적으로 심리전에서 우리 쪽이 밀렸어요. 그런데 불란서군이 그때 뭐 갖고 있었냐면 이 수동식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학교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막 뱅! 그러면 으앙! 쏘면서 점심시간 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딜이 수동식 사인을 돌리면 우리말로 하면 괴성이 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근데 중공군들이 막 이 가다가 갑자기 으앙! 그러면서 자기들 그 피리하고 깽가리서부터 더 큰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피리하고 깽가리를 사용한 거는 심리전 요인도 있지만 통신수단이 됩니다. 무전기가 없으니까 중공군 중대장이 야, 1소대 전력 공격해, 2소대 후퇴해. 이거를 피리 깽가리 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이렌 소리 때문에 야전 지휘가 안 되는 거죠.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가 백병전입니다. 백병전.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총공국고 이렇게 내리꽂았는데, 그, 이 6.25 참전한 군인 중에서 백병전을 제일 잘한 그 군대가 프랑스군하고 터키군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지휘관입니다. 그 지휘관 이야기할 때는, 이 몽클라라 장군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몽클라라 장군은, 삼성 장군인데, 16살에 나이를 속여갖고, 나이를 올려 속여가지고 외인부대 그 입대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데 별 3개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란서 지원명으로 이렇게 대대를 했는데 인솔할 지휘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인도차이나하고 그이 알제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 3개인 몽클라 장군 내가 갈게. 근데 장군님 대대장은 중령인데 여기 무궁화 2개입니다. 아니야. 그럼 내가 4개 그 강등해갖고 내가 갈게 그래갖고 이 몽클라 장군이 한국에 와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겁니다. 백전노전이 뛰어난 지휘관이죠. 그 다음에 지평리 전쟁이 또 그 다음 뛰어난 그 지휘관은 미 이사단 23연대의 프리만 대령입니다. 저 양반은 총상을 입고서 첫날 총상을 입기도 후송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별 4개까지 달았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그 한국을 지킨 자유의 전사 나의 아버지 몽클라라 장군. 저기 계신 저 할머니, 불란서 할머니가 파비앙 몽클라라고 딸입니다. 랄프 몽클라라 장군의 딸입니다. 근데 저 파비앙 그 몽클라 여성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몽클라 장군이 한국전에 온 거예요. 참,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왜 한국 그 전에서 중요한 전쟁이고, 대한민국을 구했냐 하면요. 그, 1950년에 11월에 중공군이 암두권을 건너서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1월까지 막 밀어붙여 39도 평택라인까지 밀어붙였잖아요. 인해전술로요.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어요. 국군하고 유엔군이. 그래갖고 아주 패닉 상태에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김으로 해서, 우리가 인해전술을 손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김일성하고 마오쩌둥하고 중공군을 이끌고 온 지휘관이 팽덕해거든요. 세 사이에 갈등이 많았답니다.
형태까지 중공군이 몰아붙이니까 김일성은 계속 박악된 거예요. 야, 조금 더 몰아붙여갖고 부산까지 싹 쓸어버리자. 그러면 완전히 남조선은 적화통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팽덕해 중공군 지휘관 입장에서는 보급선이 길어지고 자꾸 중국의 젊은 병사들이 손실이 크니까 좀 꾸작꾸작 되니까 또 김일성이 또 베이징에 있는 마오쩌둥한테만 일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야, 좀 열심히 써갖고 좀 도와줘. 잘하면 그 공산화 시킬 수 있으나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딱 처음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공군도 당한 거예요. 당해갖고 그 20일 한 닷새 후에 팽덕해가 비행기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팽덕해는 그 김일성이처럼 기차를 타지 비행기 타니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오죽이나 급하면 날아갔고 오전에 이제 그 마오쩌둥 있는 데로 가니까 마오쩌둥은 야행성 인물입니다. 오전에 잔댑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이 주무신다니까 임마 지금 시급해 무슨 깨워 마오쩌둥 그래갖고 마오 깨워갖고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길 수 없다. 이제 정전 협상을 해야 된다. 딱 그런 거예요 마오한테. 그러니까 마오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남조선을 우리 그 중국군 힘으로 중공군 힘으로 적화통일하는 건 무리다. 이 지금 집행유전 때 저렇게 10배 병력으로 저렇게 지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 그 전사자가 중국군은 한 5,000명이고 프랑스 군대는 10명이 안 됐다.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미군도 이렇게 한 100명 내였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러면 정전협정에 들어가자 그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집행유전 때에서 프랑스군하고 미군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면, 헌신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군대에 의해서 적화되고 지도에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맥시버코 솔다 프랑스에 딱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하늘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